좋아하는 지인들과 함께 혹은 나 혼자 즐겼던 맛있는 음식들을 스마트폰으로 더욱 감성적이고 생동감 있게 찍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필름입니다. 오늘은 400만 명의 방문자 수를 훌쩍 넘긴 맛집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스스로 터득한 고퀄리티의 음식 사진을 스마트폰으로도 간단하게 찍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성적이면서 디테일한 음식 사진을 찍기 위해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하는 개념은 빛과 구도, 그리고 접사, 단 세 가지입니다. 음식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제일 먼저 파악해야 하는 것은 빛의 위치입니다.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따라서 이를 순광, 역광, 측광, 사광, 역사광으로 분류합니다. 이 중에서 피사체의 뒤쪽 45도와 90도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을 역사광과 역광이라 하는데, 이 경우 2차원적인 사진에 입체감을 더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음식 사진을 찍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에서 음식 사진을 찍을 때는 은은한 빛이 들어오는 창가나 비스듬하게 비치는 조명이 있는 곳에서 촬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카메라 어플의 수동 노출 기능을 활용해 밝은 곳에 디테일이 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밝게 찍으면 음식의 생동감이 더욱 살아납니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음식 사진을 찍는 구도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인 시선으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색다른 시각으로 촬영된 사진을 아름답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식사를 할 때 음식을 바라보았던 일반적인 시선은 부감하게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테이블의 분위기를 담고 싶을 때는 음식의 바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항공샷인 탑뷰를 추천드립니다. 이때는 내가 담고 싶은 음식을 V자 형태로 가운데에 배치하고 다른 소품들을 주변에 적당히 세팅하게 되면 훨씬 더 분위기 있는 음식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음식에 집중된 사진을 찍고 싶을 경우에는 3분 아래 교차점에 피사체를 위치시키고 위아래로 각도의 변화를 주면서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구도를 찾아봅니다. 이때 나의 눈높이와 피사체의 각도가 20도 이내일 경우 음식의 입체감을 더욱 살릴 수 있고, 45도에서 70도 사이에서 가장 안정된 느낌을 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식 사진의 디테일을 살리면서 감성적인 느낌을 추가하고 싶다면 스마트폰의 접사 기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에 수동 모드로 들어가신 이후에 가장 근접한 사물에 초점이 맞도록 꽃마크가 그려져 있는 곳까지 값을 최대로 내리게 되면 접사를 위한 준비가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접사의 경우 가까이에 있는 피사체의 디테일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물을 더욱 흐릿하게 만들어 심도가 깊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사진에 감성과 입체감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테이블에 세팅된 음식 중에서 강조하고 싶은 재료나 형태가 있다고 한다면 일단 접사 모드를 하고 가까이 접근합니다. 이때 3분 아래 교차점에 원하는 피사체를 놓고 카메라의 각도를 낮춰서 뒷 배경을 흐리게 만들어주면 음식의 입체감이 더욱 살아나며 강조하고 싶은 음식을 프레임의 정중앙에 위치시킬 경우 집중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스푼이나 포크 등으로 들고 있는 장면을 접사로 촬영하시면 사진의 생동감과 집중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퀄리티의 음식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피사체의 약간 뒤쪽에서 빛이 들어오는 적당히 밝은 장소에서
색다른 시각으로 구도를 잡고 음식의 디테일과 감성을 접사로 살려주신다면 환상적인 음식 사진을 스마트폰으로도 찍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눈부신 일출을 스마트폰으로 아름답게 담아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see you.